차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جواب او رو جواب محکمی خواهد داد. 제 35년간 하이라이트는 쿠웨이트에서 보냈던 4일이었어요. 와, 나는 제 인생에 이런 대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War became 10 to 100 times more destructive, vehicle by vehicle, mission by mission. We'll make America smart. 지용석 열 아홉.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Two. What's next? One.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 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랜만이죠?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등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연계 세력을 겨냥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달 요르단주 등 미군 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숨진 미군 3명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What you saw on Friday night was just the first round. There will be additional response actions taken by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IRGC and these groups that they're backing.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جواب او رو جواب محکمی خواهد داد. 아이와로 SBM 아저머. 실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칠레 당국은 일부 산불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불러온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5일과 6일을 희생자 추모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나서 사과했습니다. 세계의 재난으로 불리는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일주기 추모 행사를 마련한 정부를 성토합니다. 지진 희생자 증가는 물론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만드는 데 정부가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이달에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연기하면서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 세계 이슈를 덮어버린 뉴스가 있었죠.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세계는 이 보복의 역사가 언제쯤 마무리될까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끝날 기미는커녕 확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에서 다룰 주제는 중동전쟁 다시 오나입니다. We know that Iran is behind it. 자국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unconscionable act. 세메테르시아 strikes destroyed. CMNE. 아, 백승 연구원님,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계속 확전되는 그런 양상인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정말 일을 저지르고 있고 누가 배후인지 좀 헷갈릴 때도 많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10월에 시작해서 벌써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전쟁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후티 반군이라든지 헤즈볼라든지 다양한 이제 민병대 세력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제 너무 많은 행위자가 있다 보니까 네.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전의 위험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근데 지금 미군이 처음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더 되는 것이거든요. 더 커졌죠 상황이. 그렇죠. 미군이 네. 죽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군이 죽은 사건, 이건 누가 했으며 또 왜 했으며 어떻게 됐으냐 이거를 제가 조금 네네.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마 이게 이제 타워 22라고 하는 그 기지. 요르단 지도를 보면 북동부 끝이 삼각형으로 해서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네. 요르단 저 군사 접경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네, 네. 접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아파 그 이란 축 연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지역 그리고 이란의 IRGC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켜야 되는 지역이었고 여기에 그 타워 22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고 여기 테러가 된 건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타워 22 부대보다도 네. 딴프 지역에 그러니까 20km 북쪽 시리아에 있는 부대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라크 모술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거기 바로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기지입니다. 네, 네. 거기에 미국 해병대가 들어가서 군사작전들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다들 조그만 기지인데 이 기지가 군사작전을 하려면 후방, 방첩, 정보, 그 다음에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하느냐 했을 때 이 타워 22 부대가 군사작전을 그런 여러 가지 드론으로 정찰하는 거나 그런 정보를 줬던 부대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란이 배우다라고 하냐면 IRGC,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쓰는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배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한 가지 더 이란의 배후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보력이 어마무시했거든요. 드론 정찰 드론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자기네들이 드론을 똑같이 띄워서 거기에 섞여서 들어가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정찰 드론을 보내는 시간 그리고 언제 들어오고 이 시스템이 언제 꺼진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그 소위 말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보력 아니면 얻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네. 이거는 이란이 배후에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님이 그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잠깐만 들어도 상당한 단체와 여러 가지 모르겠는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동 문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아파 순위파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시아파는 뭐고 순위파는 뭐냐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지금 뭐 이 후티 반군 문제도 그렇고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지금 천년 동안 싸우는 이유도 그렇고 다 이 시아파 순위파 문제거든요. 네. 자,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후계 문제를 안정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리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두 파로 나눠집니다. 뭐가 있냐면 조금이라도 모하메드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하자가 시아파고 네. 다 필요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정하자가 순위파예요. 순위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나왔는데 네. 이란 정규군은 뭐고 혁명 수비대는 또 뭐냐.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네. 차막으로도 좀 뉴스에 좀 해줘요. OBS라든가. 자 네. 봐봐요. 중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1979년이에요.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이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79년도 이슬람 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친미 정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순간 확 반미 정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집권을 한 호메이니 옹과 이슬람 세력이 딱 봤을 때 이란 정규군은 믿을 수가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뭘 지금 쫓겨난 팔레비 왕조를 지켰던 이란 정규군 아니냐.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과 이슬람 세력을 지킬 수 있는 친위 부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예요. 네. 저는 이거를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마다 국사와 연결해가지고 삼별초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딱이에요. 근데 이란은 정부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신정 국가이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세속 국가에 이렇게 투트랙으로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군대도 그 투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화국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 수비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이란 공화국군의 규모는 보니까 2020년쯤 서방 언론들이 추정한 걸로는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혁명 수비대는 한 25만 명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민병대가 따로 있는데 거기 인원까지 하면 한 30몇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숫자는 혁명 수비대가 훨씬 작죠. 근데 이 공화국군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대,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공화국군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말 그대로 이슬람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전파하고 이슬람 신정을 지키는 수호부대인 거예요. 네. 또 이 외부의 군사동맹을 관리하는 거. 네. 이제 미국이 가장 거슬려 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지금 그 선킴 선생님께서 그 시아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라든가 그다음에 네. 거기 멀리 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정부라든가 레바논의 시아파 헤즈볼라라든가 이렇게 시아파 세력들을 규합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혁명 수비대가 맡고 있다. 이제 그 현대 개념으로 보자면 네. 이란 그 혁명 수비대는 그래서 특수전들 그래서 비대칭 전력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이라든지 네. 드론이라든지 특수전 요원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CIA가 담당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IRGC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꾸두스 그 군이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이란 혁명 수비대 외에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국제 뉴스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뭐 헤즈볼라 뭐 이런 단체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헤즈볼라는 그 레바논의 무장 정치 조직이고 그다음에 그 사실상 레바논 정부보다 더 강한 국가 안의 국가라고들 해요. 근데 이 헤즈볼라의 가장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고 있고 또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군사력일 것 같은데 이제 작년 10월에 알자지라 보도를 한 거 보니 병력이 한 최소한 6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네. 2003년에 이라크전으로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그렇죠. 중동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그때 결국은 이란이 많이 지원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시아파 무장단체들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하되 이란의 계례 조직들이 아니고 다 자체적으로 움직여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임계점이 있어요.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정권을 잡기 전에는 이란의 사주를 바꿔 움직인다고 하되 네.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동맹 관계지 사주를 받쳐 움직이진 않아요. 더더욱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또 아랍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더더욱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그 예멘에 있는 안사룰라이라는 세력은 시아파이긴 하지만 시아파 안에서도 또 몇 개 파가 있거든요. 네. 같은 주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되 이란의 말을 들어서 이란이 이렇게 뒤에서 조정으로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아닌 거고 다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하고 외교 노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무장단체들로 보시면 돼요. 네. 그 제가 최근에 뭐 기사 읽다 보니까 이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 이런 그 단체를 향해서 가성비 좋은 프록시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살짝만 도와줘도 그냥 같이 우리 편이 되니까 가성비 좋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구정 기자님 조금 더 뭐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 후티 같은 경우 문제가 네. 되는 게 결국 해상에서 선박 공격이잖아요. 그 예멘에서 핍박받던 어떤 부족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거 다 합쳐져서 만들어낸 반군 조직이었고 군사력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란의 지원으로 무장을 확대한 측면이 있고 근데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는 위치가 예멘이란 나라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에는 홍해
그다음에 동쪽에는 이 아라비아해 그 걸프 망가,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게 있죠. 네, 네. 한마디로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 그렇죠.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네. 수송로죠. 그래서 아주 작은 무기, 그 미약한 군사력만 갖고도 너무나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 과정에서 해상 전술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후티의 가장 큰 후티의 공격 목표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등의 여러 선박들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제일 많이 겨냥을 하고 있고요. 그 만약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 지상전 경험 같은 게 적다고 해도 결국 그 나라 정부군들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그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네.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고 모든 이슈들이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또 홍해 선박 공격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정말 그 속내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일까요? 확전하는 걸 막는 걸 제일 그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자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미국이 들어갈 거다, 확전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가 네.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아니면 2003년 이라크 들어갔을 때 그 미국의 폭격이랑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03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들어갈 때는 얘네들이 지상군 파견을 위해서 지상군 파견 그 거점 지역을 다 공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그 군인이 사상이 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에 벌어지는 다양한 군사 그 공격 작전을 보면 다 그런 유도 미사일로 드론 저장 시설이라든지 미사일 저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지휘 통제소 네. 그런 데든지 공격하는 데가 어떤 거냐면 지상군 파견을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닌 공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그런 군사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얘네들의 지상군 파견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 그 후티 반군의 그 아덴만 위협의 위협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전, 그러니까 지상군 파견을 보내서 이렇게 그 전쟁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대선 전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구정 기자님, 그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정말 언제 끝날지 우리 저희 뭐 맨날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3일 가자지구 최남단이죠 라파를 폭격했습니다. 지금 라파를 일컬어서 절망의 압력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 라파라는 곳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외부 세계로 통하는 이스라엘의 에워싸인 가자 지구가 유일한 통로인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네. 이제 인도적 재앙이 생기는 거고 네. 지금이 딱 그 인도적 재앙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뭐 가자 지구 전체가 세계 최대의 난민촌이라고 하지만 특히 거기서도 이번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또 난민들이 라파로 몰려들면서 네. 2017년에는 인구가 한 17만 명 통계상 그렇게 됐던데 지금은 뭐 한 피라민이 뭐 2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 다 라파로 온 건 아니더라도 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그 유엔의 유엔 난민기구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따로 관리하는 이제 난민청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 기구의 직원들이 네. 뭐 하마스 연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난리를 치니까 이제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그 기구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식량 위기겠죠. 거기 사람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의보다 제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자 지구가 17개 그 관통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가자 지구가. 근데 네. 이제 모든 것이 다 닫히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던 그 관문이 라파예요. 그래서 왜 난민들이 거기 몰리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 가야지 가장 빨리 구호물자를 받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 네. 모였었던 건데 네. 그 지역에까지 군사작전을 넓혀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범, 이제 그 남아공에서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이제 전쟁범죄 관련해서 기소를 하고 있는데 라파에 공격한 거는 좀 아마 이스라엘 그 방위군으로서도 조금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거가 네.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휴전 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휴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밑에서 특히 이제 가타르 중심으로 네. 협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미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네, 최근에 파리에서 4개국이 만났다고 하죠. 네. 네. 하마스 쪽에서도 이제 휴전은 오케이, 문제는 이스라엘 정부 측에 있어요.
나태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만간 왠지 탄핵이 있거나 아니면 조기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어떤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만들기가 힘들고 전쟁이 이렇게 쭉 가면 분명히 다음 조기 선거 때리면 그런 일 때문에 탈락할 건데 근데 가서도 협상을 하면 같이 연립정부를 하고 있었던 극우파 정당들이 그 연립정부로부터 탈퇴를 할 거고 나태냐후는 실각이 될 거예요. 네. 나태냐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면 초과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결과가 없이 협상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가 물음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의 뭐 이기 시작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친 네타냐고지 않습니까? 동예루살렘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단 현상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전쟁의 종전도 아니고 확전도 아니고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안이 받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영국이 지금 한 협상안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 지금 제안하는 중에 좀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종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임시 휴전을 하고 뭘 협상을 하느냐? 지금 야야 시누아르를 포함한 하마스 수뇌부를 다 밖으로 빼내는 거. 그래서 망명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면 그 망명하고 그 하마스가 없어진 그 빈자리에 그 새로운 세력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는 게 이제 영국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1200명이나 죽인 그런 그 하마스 세력과 석 달도 안 돼서 어떤 것도 없이 협상을 휴전을 하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네타냐후 특히 그 상황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거든요. 네. 근데 영국이 그러니까 야 그러면 하마스 이 지도부 야야 신화를 다해서 카타르든 어디든 아예 다 빼서 얘네들 망명하고 이거 손떼게 하는 협상안. 그 목숨은 살려줄게. 이 안을 받으면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강경은 야 걔네들 원격으로 할 거 조정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찌 됐건 이거는 양측에서 받을 수 있는 약간 그 면피를 할 수 있는 네네. 양쪽이 할 수 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잘 확정이 되면 휴전은 좀 빨리 될 수도 있다. 종전은 그렇지만 요게 안 받으면. 조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그 제한된 확전으로 조금 길게 끌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선 이미 전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시간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추세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힘에 의한 평화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힘을 확신했던 이스라엘이 말해주고 있죠. 잠시 후 패스코드 시간에는 한반도 문제와도 직결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알파고와 함께 떠나는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 중동 얘기했기 때문에 네. 중동은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나라에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나라는 일단 쿠웨이트이고 쿠웨이트? 네, 네. 쿠웨이트 공주가 2011년에 한국에서 문학상을 땄어요. 네. 한국 기자들이 네. 이분이랑 인터뷰하려고 갔는데 이제 중동이잖아요. 문화가 좀 독특하잖아요. 네. 양쪽도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을까? 네. 알파고이죠. 그래서 알파고 너 우리랑 같이 와 해서 저도 끼어 들어가고 갔는데요. 제 35년의 하이라이트는 그때 쿠웨이트에서 보냈던 4일이었어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의 하이라이트 그 4일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3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쿠웨이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일하게 중동에서 공격을 받았던 왕가예요. 쿠웨이트는 아시다시피 이라크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해방됐어요. 그 해방됐다는 기념으로 이제 해방탑을 세웠거든요. 그건 지금 쿠베이트에서 제일 높은 두 번째 건물이고요. 물론 이제 두바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쿠베이트는 우리는 멋지게 지휘자, 색다르게 지휘자. 지금 쿠베이트에 제가 갔을 때 있었던 건물은 알함브라이라는 높은 고층 빌딩이 있었는데 제일 크거든요. 450m 정도 되는데 근데 건물이 구겨진 종이처럼 생겼어요. 네, 네. 보는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알파고 우리는 높은 건물 다 봤어. 뭐 두바이에 있다. 우리는 딴 거 우리한테 소개해 줘 하시면 일단은 알무바라케이라는 이제 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인가요? 네, 재래시장인데 진짜 찐 재래시장이에요. 이렇게 외국인 전용 아니고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재래시장이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바닷가 길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대로 걸어가시면 갈프먼, 아라비아 해먼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예, 그 바닷가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이프 왕실이 있어요.
쿠베이트를 다스리게 되니까 왕가하고 정치인들 그 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좀 약간 국가 건물이긴 한데 아랍 정통 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느 정도 공개됐어요. 개방된 상황이고. 아, 나는 이 쿠베이트 사람들은 소기를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하다. 예전에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진주 사업 아니면 의류 사업. 그래서 예쁘게 옷들을 만들고 팔았는데 이걸 좀 막 보여주는 좋은 팁이 있어요. 그 사두 정통 가옥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전시회관 이제 박물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가시고 그걸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알파고 너 공주 초청으로 갔으면 진짜 자랑을 해야죠. 조금 예, 왕실의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 네. 제 인생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앞에 투명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 네. 쟁반이 있었어요. 쟁반 두 개예요.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의 다양한 따뜻한 음료들 어, 네. 한국의 옹자 차다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하나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나라들의 차가운 음료수들 시케도 있었어요 오. 다 있었거든요 갑자기 두 명이 더 나타났어요 이 두 명이 왜 왔지 했는데 찬이 비운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다시 하나 가지고 와서 네.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 인생에 이런 네. 대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안 좋은 기억이네. 감시받았네. 네. 이런 감시는 맨날 받고 싶어요. 집에서 부인한테 받자는 거는. 아, 이런 감시는 없어요. 네. 신경 쓰고 계셨다. 뭐 이렇게 네. 네.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3분을 훌쩍 넘었지만 특별하게 인생의 짜릿한 순간이라고 해서 저희들 그냥 3분 넘겨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이슈 가운데 몰랐던 사실을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영향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언제나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핵무기와 핵 개발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호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핵개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썬킴님께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알파고 3분 세계일주 했잖아요. 썬킴의 3분 핵 역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핵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939년 1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오토한, 한씨 아니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오토한이라는 물리학자가 우라늄 핵을 쪼갤 경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요. 그걸 히틀러에게 보고를 합니다. 히틀러는 이걸 당장 무기화하라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네. 이른바 우라늄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망명 중이던 유대인 과학자들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등등등의 과학자가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거든요.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오펜하이머 등등등의 과학자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7월이잖아요. 바로 몇 주 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인류 최초의 핵 투하가 이제 실시가 되죠.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련도 핵 개발하려면 적어도 10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1959년 이후에 개발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클라우스 폭스라고 하는 스파이가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1949년 소련도 핵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마오쩌둥이 이른바 양탄 일성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양탄,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일성,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1964년도 중국도 핵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인도가 뭐야, 60년도에 중국과 국경 분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땐 적국이었어요. 네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핵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개발하자 하면서 미소짓는 부다. 그 이름이 참 오묘해요. 네네. 그래서 미소짓는 부처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핵개발을 했어? 바로 옆에 있던 또 인도의 또 라이벌이라기보다 이보다 더 적국은 없다. 네. 파키스탄이 너희도 개발했으면 우리도 개발하겠다 라고 개발을 합니다. 이게 1998년도고 네. 끝! 썬킴의 네. 3분 역사.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약간 그 트라우마도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국가마다 전혀 다른 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상상하기도 또 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히로시마에 있는 그 원폭 피해자 그 의료관을 가봤었어요. 거기 아마 한국에서도 그 시설을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꼽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인형의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의 돌.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에요. 이 계단참 같은 그 돌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 말 그대로 분자 수준으로 분해가 됐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 순식간에 다 불에 타 없어지면서 그 사람의 형상이 돌의 흔적으로 남았던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인류 모두가 다 그림자로만 남을 수 있는 위력이다. 여기서 너무나 핵폭발이 크게 발생을 하면은 이게 뚫고 지구를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이게 나온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발생하면 뚫고 차이나 중국에서 붕출된다가 차이나 신드롬인데 당신이 차르본바가 터진 다음에 반경 100km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300km 떨어져 있던 핀란드에 있던 유리창이 다 깨지고 이 충격파가 지구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 이후에 소련도 우리가 뭘 만들었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2의 차르본바는 못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키워드 토크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좀 더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핵무기의 탄생부터 핵무기의 확산 그리고 핵개발 실패 사례까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시 어떤 기억들, 지식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생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실 키워드는 산호초였어요. 산호초. 예. 네. 그 여러 핵실험들. 네네. 뭐 우리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건 다 아는데 그 비키니 섬에서 일어난 그 미국의 핵실험 유명하잖아요. 그때 뭐 수많은 주민들 짐작처럼 이 섬 저 섬으로 보내졌다가 결국은 거린 불황아처럼 살게 만들었던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태평양에 그 무르로와 환초라는 섬이 그 산호섬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프랑스가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도 거기서도 버섯구름이 솟아올랐는데 당시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그 밖에 또 뭐 영국도 그 크리스마스 섬을 비롯해서 호주령 섬들과 이 태평양 산호초들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었고 이제 소련이 핵실험을 많이 하는 곳이 노바야젬냐라는 곳인데 사실 거기서는 소련 시절에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이것들도 많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노바야젬냐라는 곳에서도 핵실험장 만들 때 그 원주민들, 이누이트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만들었었고 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그 노브루르라고 해서 거기도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하는데 이 핵실험을 했던 곳들을 보면은 일종의 내부 식민지 혹은 진짜 식민지 다 이런 곳들이에요. 네. 그래서 핵실험의 역사는 무기 개발의 역사인 동시에 원주민들을 쫓아낸 이런 내부적인 탄압, 강제 이주 그것의 역사더라고요. 흥남부두. 흥남. 그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당시 이제 일제가 그
그러니까 모든 2차 대전에 관련된 국가들이 어느 정도는 핵 개발을 추진했었어요. 네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1945년 2월 도쿄 대공습 이후에 그거를 개발하고 있던 연구소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이런 생산 공장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한반도에 있는 아시다시피 전력 생산은 다 대부분 다 이제 그 북쪽에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흥남 지역이에요. 네네. 여기에 있는 전력 가지고 핵 개발을 함경도 지역에서 해보자 네. 라고 실제로 추진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기술 유출이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기술 유출 네. 어떤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그 파키스탄 핵 개발이 나오는데 파키스탄 핵 개발의 그 중추 역할을 한 사람이 AQ 칸이라고 그 핵과학자입니다. 네, 칸 박사라고. 칸 박사라고. 네. 그래서 칸 네트워크라고 해서 북한이나 이란이 어떻게 이렇게 핵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냐 AQ 칸이 그 네트워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게 생각나고 뭐 AQ 칸 박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 파키스탄 과학자고 이제 유학파죠. 그리고 네.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서 이제 그 핵 연구소에서 있으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핵폭탄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빼 돌려서 파키스탄 핵 개발에 네.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AQ 칸 박사가 자기가 그 빼 돌린 그 자료를 자기만의 그 네트워크 블랙마켓 그 시장에서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밝혀지는 게 뭐 이란의 여러 가지 그런 원심 불리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이런 것들이 아 AQ 칸 그 박사가 파키스탄 핵 개발을 했을 때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기술 유출 AQ 칸 박사 그다음에 AQ 칸 박사의 네트워크 AQ 칸보다는 압도 카디르 칸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기술 유출이 한때는 남아공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첩들이 네. 이란 스파이들을 서로 죽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왜 남아공이냐? 핵무기를 유일하게 배기했던 나라는 남아공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배기했다 보니까 거기서 핵이랑 관련된 인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란이 그 사람들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려고 했는데 이걸 알게 되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긴 한데 사실 남아공에서 어마어마한 유태인 인구가 있어요. 그 예전에 식민지 시절 때부터 남은 유태인들이 계시긴 한데 네. 그래서 엄청나게 스파이들의 전쟁의 장소였어요. 남아공이. 다 이유가 핵 개발이랑 관련된 정보를 빼돌리고 싶은 이란하고 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어요. 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고 혹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연구원님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핵무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웬만한 나라가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인가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제 네. 그 핵무기의 이제 3대 요소로 얘기하는 게 이제 핵물질, 네. 그다음에 격발 시스템, 네. 그다음에 투사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은 투사 수단이 없으니까 핵배낭도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핵 끓여줄까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핵 물질을 이제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네네. 근데 왜 힘드냐면 이게 한번 땅 때려서 핵 분열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완벽한 연소가 돼서 해야지 그 원하는 수준의 핵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격발이 되게 좀 중요한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핵 실험을 했던 거는 네. 그 격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더티밤 그러니까 네. 폭탄이 다 안 터지고 이게 남는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그게 어려운 기술인데 핵 물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그 플루토늄탄은 정말 쉬운 게 핵 폐연료봉에서 네. 사용된 거를 긁어내서 모으면 그게 핵폭탄 물질이 되는 거예요. 농축 우라늄탄은 그 격발이 쉽습니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 미국이 이란한테 너 농축 프로그램 갖지 마 이게 IAEA에서 허용한 기술이면 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은 우라늄 폭탄으로 사용되려면 이게 농축이 고농축이 돼서 90% 92% 이상이 돼야지 그게 웨픈 그레이드 그 핵무기에 사용될 연료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원심 분리기를 되게 많이 돌려서 3% 농축하는 거를 많이 돌려서 90%로 만들어내면 그게 핵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꾸 그 다른 국가, 특히 미국의 압박이나 그 로그 스테이트, 악의 축국가라고 압박을 받는 국가들은 자꾸 절대 반지처럼 그런 네. 저걸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게 네. 투발 수단입니다. 네. 네. 아니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돌로 던질 것도 아니고
핵배낭을 타고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자폭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미사일에서 쏘든지 그럼 미사일에 쏠려면 그걸 소형화 시켜야 될 거고 그럼 로켓에 실는다 그럼 핵탄두에 실어야 되니까 핵탄두에 실을 정도의 소형화도 되지만 그 투발 수단 그 그걸 만들어야 같은.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ICBM이든 SLBM이든 그러니까 핵 기술은 어렵지 않다. 단 그것을 전력화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이다. 첨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혹시? 기술적으로는 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요? 김정은. 김정은. 네. 어떤 네. 맥락이죠? 자, 이제 그 이제 1차 핵 위기가 94년도지 않습니까? 저도 라면 사재기를 했었고 그때. 아, 정말 사셨어요? 예? 네? 정말 라면 사셨어요? 샀죠. 아, 그때는 정말 그때 사재기가 정말 있었죠. 서울 불바다 마름 이거 맞아요. 그 네.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럼 과연 북한은 언제부터 핵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냐? 62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쿠바 핵 위기가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정말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가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제 네. 쿠바는 플로리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쿠바는 160km밖에 안 돼요. 서울이랑 대전이에요. 그냥 미국 대륙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앞이에요. 네. 여기 바로 앞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그 호르쇼프 당시 이제 서기장이 이제 그 체게바라와 또 피델 카스트로의 부탁을 받고 여기다가 이제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케네디 정부가 알아낸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대서양에 딱 선을 그어놓고 네. 여기에 한 번만 더 소련 배가 넘어오면은 우리는 모스크바를 향해서 쏘겠다. 김일성이 그걸 보고 소련만 믿으면은 안 되겠다. 소련도 어차피 미국 밑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우리도 핵 개발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당시 많은 국가들이 사실 핵 군비 경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국가는 없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큰 계기가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설명해 주신 그 쿠바 앞바다에서 쿠바에서 이 미사일 사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13 Days라고. 아, 그렇죠.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재밌게 그려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 책 읽기 좀 귀찮으신 분들 그 영화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란 쪽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 뭐 한다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하나 아시고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란이 그 NPT 조약을 협약했을 때는 1967년도에 만들어진 조약에 사인을 하고 추인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국가가 어떤 그 조약 그 의정서에 영향을 받냐면 93년도에 사인한 그것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 국제사회는 야 이란이 핵협약을 위반했어 하지만 이란은 67년도 자기네들이 추인한 협약 안에서 보면 국제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카슈미르 분쟁. 아, 카슈미르 분쟁. 아시다시피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자꾸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인도는 중국이란다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핵을 개발했잖아요, 핵무기를. 그때 이제 파키스탄 쪽에 있는 핵 과학자들은 네.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속이 세계에다가. 아니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럼 왜 인도를 안 막았냐? 네. 단순히 중국을 경제한다는 자원에서 네. 인도한테 이렇게 눈을 감는다고? 그럼 우리 뭐하러 이 질서를 지키냐 해서 그럼 우리 다 하겠다고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때는 인도를 다섯 개 국가가 합쳐서 막았었으면 제대로 미국 특히 미국이 막았었으면 오늘날에 이 정도로 확산되진 않았었어요. 저는 공급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 네, 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제가 그 이스라엘은 원래 뭐 핵 다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단 말도 안 하고 있단 말도 안 하는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일전에 뭐 이렇게 뭐 자료를 찾느라고 그 유엔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요 결의안들을 그 한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걸 다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중에 네. 80년, 81년, 82년 3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82년 결의안에서는 3년째 됐을 때는
왜 듣지 않느냐를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는 중동에 비핵지대를 설립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되었더라면 이후에 무슨 뭐 이라크를 핵무기 갖고 있다라는 핑계대서 미국이 또 공격하고 이란 핵무 이런 것들을 논의를 상당히 그러니까 불필요한 마찰을 없앨 수 있었겠죠. 저는 이휘소랑 전두환 하겠습니다. 아, 네네. 정사에서는 이휘소 박사가 핵개발에 전혀 참여를 안 했고 오히려 핵개발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휘소 박사가 전공했던 분야는 핵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리학 전공이거든요. 네. 그 소설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고 음모론 말고 알려진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레이건 행정부와 전두환 대통령의 50 정권이 거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맞은 국가 정상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약간 비리 있었죠. 네네. 뭐가 있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네. 나의 정통성을 미국에서 인정해달라. 그럼 레이건은 얘기했겠죠. 사우스 코리아에서 뭐 줄래? 당시 미국이 우려했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전두환이 핵개발 실패 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카다피, 후세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국 내에서 신망을 못 얻은 지도자들이 그리 좋지 않은 네네. 이제 말로를 겪게 경험했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란은 핵개발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여태까지는 없는 것이 이란은 어쨌건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잖아요. 네.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고 네.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 그냥 궁금해지네요.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항상 그렇죠. 그 핵무기, 핵개발을 포기했던 나라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해 왔죠. 북한이 그렇습니다. 저는 걸프 전쟁과 후세인을 엮어서 키워드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역시 이거 보면 중동으로. 예, 네. 1차 걸프 전쟁 일어나서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이제 그 유엔 연합군이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이 놀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핵 개발을 상당 부분 진척을 했었거든요. 네. 들어가서. 그래서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그때 당시 이라크가 그러면 IAEA나 NPT의 검열을 안 받고 있었느냐? 아니, 검열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열을 받고 있었음에도 핵 개발을 일어난 걸 보고 그때 국제사회와 NPT, IAEA가 네. 새로운 의정서를 써서 모든 회원국한테 사인을 하게 하자. 그게 만들어진 게 93 플러스 2 에디셔널 프로토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핵무기의 역사, 개발의 역사부터 실패 사례까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리 5개국, P5라고 하죠.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5개 나라 플러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까지 9개 국가가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핵을 갖고 있어서 가장 좀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는 나라는 어디인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네. 이번에도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그 핵 개발을 하는 위치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ICBM 날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스라엘이 그러면 오직 예멘에만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나는 하마스 때문에 이미 욕을 먹고 있는데 이란까지도 건드리는 거 어떨까? 왜냐하면 네. 예전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에 있는 핵 개발하는 데들을 좀 약간 공격했었죠. 공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동이라고 봅니다. 네. 요거랑 연계해서 이란, 이스라엘 이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이란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이란이 무슨 완전 적성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 비대칭이 생기면서 이란이 핵을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핵 불균형 때문에 안보 위협 때문에 이제 핵 경쟁, 군비 경쟁이 생긴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진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스라엘 너 핵 포기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핵 비확산이 여기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란한테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이스라엘이 그 비대칭적인, 한마디로 자기네가 압도적 우위니까 그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뭐 삼손 계획이다. 그래서 네, 몇 개 이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뭐 삼손 옵션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도발을 할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저는 여기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 핵무기 가진 모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역설적으로 북한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ICBM 신형 ICBM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딸 주애를 김정은이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분명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주애야, 이게 ICBM이거든. 핵탄두를 미국까지 날릴 수가 있어. 이거 너 줄게.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장 안 쓰고 이거를 다음 세대, 4세대 세습까지 물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는 쓸 수, 그러니까 핵무기는 아시다시피 안 쓰는 무기예요. 이거 쓰면 공멸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러시아가 뭐 미쳤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포탄만 쏘겠습니까, 지금? 쓰면 공멸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큰 힘을 발휘할 그렇죠. 수 있죠.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위협에서 해방돼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승원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